안녕하세요. 오늘도 수다쟁이 마리맘 수다 떨라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사랑초, 추자도 사랑초 꽃인데요. 저는 이 사랑초 꽃들을 제가 사지 않고 다 나눔 받았습니다. 이 꽃은 구루민의 힐링가드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우와우,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베란다에서 키우면 이 입장들이 엄청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근데 야외 옥상에서 키우면 입장은 짧고 꽃은 꽃대를 올리는 게 너무 예쁘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죠? 똑같죠? 여기는 미래클 정원님께서 보내주신 거, 이거는 구루민의 힐링가드님께서 보내주신 거. 너무 풍성하게 두 개를 다잘 크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저 혼자 나눔 받았습니다. 제 화분에서요. 그게 바로 이 자주색이라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색이라 해야 되죠? 이 사랑초요. 우리가 기존의 사랑초 이 꽃을 많이 키웠죠. 이게 이것도 꽃만 봐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이것도 실내에서 키우면 이 잎이 엄청 늘어져요. 잎이 더 올라와요, 꽃보다. 근데 이렇게 옥상에서나 노숙해서 키우면 입장이 짧아지고 꽃들이 이렇게 입장 사이로 쭉쭉 올라와요. 너무 예쁘죠? 오늘은 제가 여기 뭐 하러 왔냐, 옥상에를 얘들도 한번 둘러보고 또한 비 맞고 난후 재라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잘 있네요. 지금까지는 비를 맞추고 노숙 생활을 좀 해도 돼요. 꽃대도 막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오, 이뻐라. 이렇게 잘 있죠? 그리고 저쪽에 밖에 나가 있는 애들, 여기 재라들도 그냥 저렇게 놔뒀는데, 비가 와도 맞고, 바람 불어도 맞고, 잘 있고요. 여기 또 여기. 이거는 그린 사랑초예요, 그린. 가까이 가서 볼게요. 그린도 지금 햇볕이 너무 강해요. 지금 거의 12시래 가지고 제일 뜨거울 때 이거 보세요. 그린 사이사이로 흰색 꽃 너무 아름답죠? 사랑초는 사랑이어라. 제라들이요 며칠 일주일 아니 한 4일 됐나요? 그비 오는 날 전에 내다 놨는데 밖으로 나오더니 그냥 그 색감들을 진하게 나타내네요. 다 풀이딩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입장이 조금 짤막짤막해지고 있어요. 집에 있는 애들을 다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또 데리고 갈 일이 문제라서 반도 안 되게 이렇게 데리고 나오긴 했어요. 아이고, 여기 랜디는 또 꽃을 또 피워주려고 하고 있네. 랜디는 정말 꽃을 자주 피워주고 오래 가고 이뻐요. 저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다할리아가 어제도 말했지만 다할리아야 말좀 해다오. 여기는 노란 거네. 한그 봉지 안에 여러 가지 씨앗이 있었나 봐요. 근데 겹꽃이 아니고 꽃잎 하나 외꽃 외겹 외겹. 이거는 노란색이 되려나 봐요. 어제 거는 빨강색. 한 배에서도 이렇게 따로따로 피다니. 그렇지. 그럼 누가 알아서 하고. 며칠 있다가 이걸 데려가야 될지 이게 근심입니다. 여기 낳고 싶은 욕심이 뭐 끝도 없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난리 봉창이에요. 여기에 온 애들이 이렇게 확실히 다르니까. 이것도 그냥 푸르둥둥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니까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물들어 있으니 이 맛에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반은 데리고 나오고 반은 집에 있어요, 이 제라들이. 뭐래? 누가 해줄 거 아닌데, 저 혼자 알아서 결정 내릴게요. 저녁들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 쓸데없는 수다 떨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